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이 뭐 가상화폐 시장도 급락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 시장이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좀 탄탄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출장을 네.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살펴볼 만한 내용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요즘 뭐 답답하실 거예요. 네,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에 참 아이러니라는 게 내가 뭐 여러 종목을 하면 어떤 종목이 올라도 또 다른 종목 빠지면 또 비슷해져요.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콕 집어서 소개를 해달라. 뭘 좀 사면 내가 잘 살겠느냐. 그거 알면 다 부자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지금 이 시점은 너무나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박 12일간 유럽 여행을 네. 갔다 와서요. 상당히 좀 피곤하고 그렇게 초췌한 또 모습이었는데 상당히 눈빛은 또 빛났다. 그 이야기는 가서 뭔가 그래도 얻은 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독일, 하여튼 유럽 이런 여러 나라들을 이제 방문을 하고 왔는데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네. 알겠더라. 네. 그러니까 유럽은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많은 혼돈, 변화, 불확실성 이 상황을 제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돌아온 것이고 조직도 좀 예측 변화 가능하도록 유연한 문화를 지향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삼성의 조직 개편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새로운 공격 경영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가장 좀 화제가 됐다고 할까요? 뭐 첫째도 기술. 그렇죠. 뭐 기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럼요. 강조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 이건희 회장은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뭐 유행 하나 안 만들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유행 하나 나왔습니다. 나왔죠. 터졌습니다. 네.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는 좀 딴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세 번째도 기술입니다. 원, 투, 쓰리가 다 기술이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술을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무슨 기술일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 모든 걸 총력을 집중하겠다. 이게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에서 가져온 보따리입니다. 네.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초격차 확대 위한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죠.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는 ASML 아니고 ASML입니다. 네. 이 회사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이 회사의 지분도 삼성이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방문했는데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유럽 최대 규모 종합반도체 연구소인 IMEC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IMEC를 방문한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기술은 이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독자적인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정말 골라놓으세요. 그런 기업들을 골라놓고 우리 이데일리 또 방송을 통해서 뭐 이난희 전문가가 됐던 소개를 드릴 거예요. 바로 그때 그분 아 이건 내가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기간 동안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시긴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업황은 어떤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 메모리 아니 반도체 좋다면서 왜 삼성전자 주가 안 올라가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 국제적인 지금 여러 가지 변수에 이 삼성전자도 노출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삼성 내부에는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느냐.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이 1등, SK하이닉스 2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격차가 아무리 초기술로 달아난다도 메모리 반도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2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이제 1위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만 우리가 국한돼서 볼 이유는 아니다. 삼성전자가 더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에서 얼마나 내공을 발휘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다? 네.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가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팹리스도 반도체 설계도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운더리 맞춤형 반도체를 제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또 파운드리까지 그 맞출 수 있는 기술까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향후 5년간 신규 8만 명을 채용하겠다. 여기 대부분의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이겠어요? 시스템 반도체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인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지금 테일러시에서 텍사스입니다. 테일러시에 공장을 건설하면 그 공장의 상당 부분은 또 이 맞춤형 파운더리 생산이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도 지금 평택 이 공장의 몇몇 라인들을 이미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이 현 주소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를 따라가야 된다. TSMC가 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이 한 18%, 19% 되는데 이게 뭐 짧은 기간 동안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 삼성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근데 결국 이 초기술이라는 것은 1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삼성처럼 또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버겁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희소식 하나는 최근에 조금 공정에 더 나은 기술을 TSMC보다도 조금 더 공정에 바로 적용하는 기술은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빨리 상용화되면서 좀 격차를 좁힐 수 있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의 승부처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시스템 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초격차의 메모리 분야는 계속 위협이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메모리 시장입니다. 바로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메모리 쪽은 지금 성장판 좀 닫혀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M&A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이제 독자적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요하다면 M&A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삼성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인수도 필요하면은 필요하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뭐 ARM이라든지 이런 영국을 방문해서도 매물을 봤어요. 팹리스나 이쪽도 봤고 반도체 기술 설계 쪽도 봤고 심지어는 그 전장 회사인 하만 카돈도 다녀왔거든요. 네. 그럼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는 자율주행차, 5G, AI, 사물인터넷 다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수민 앵커가 이전에 삼성 그러면은 뭐 KD램 이거 많이 들었죠. 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각각의 이제는 생산되는 이 새로운 제품에 맞추어서 시스템 반도체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실상은 어떠냐? 세계 50대 팹리스 이거 반도체 설계입니다. 한국 기업이 순위가 들어가는 것이 12위에 LX 세미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팹리스나 파운더리 쪽에 삼성과 함께 동반 기술로 나갈 수 있는 성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 여기에 일단 골라놓으세요. 그러면 그 기업은 3년 후가 됐든 4년 후가 됐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전체로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좀 가장 적절한가 이런 팁도 좀 얻어봤고요. 우선 삼성전자의 청사진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청사진은 굉장히 좋은데 네. 사실 아까 말씀처럼 뭐 주가는 그게 또 네.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코스피가 그렇죠. 워낙 부진해서요.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기대치는 네. 10만 전자였는데 지금 지난주에 5만 전자 됐죠. 네, 그렇죠. 지금 일각에서는 4만 전자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또 불쑥 주저앉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느 시점에 좀 저가 매수하는 그런 계획도 함께 세워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게 미국의 고강도 긴축 결국 대기업은 이거 뭐 채권금리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삼성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거시경제 충격에 따라서 또 더 빠르게 이게 하락을 해왔던 모양새고 향후 돌발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아예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 삼한전자 그건 아니지. 하지만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자고 매도고
이걸 지금 개미들이 다 사더니 에이 그래도 삼성전자가 최고 아니야. 근데 모르죠. 이건 뭐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는 무주식 시장에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 원인도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그래도 이게 글로벌 경제 환경 요인이기 때문에 좀 이게 개선되면 전쟁도 종식되고 하면 또 삼성전자가 반등할 여지, 어느 폭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 여지는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삼성전자가 저도 뭐 오만전자 오면은 좀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요즘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도 반영하는 게 또 가상화폐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증시에 앞서서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또 증시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부분이 가장 그 아리송한 부분일 거예요. 언제 투자를 내느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분배하는 것은 적정 지점이라는 건 누구도 몰라요. 그쵸. 신도 몰라요. 이건 사람들이 서로 예상할 수 없는 행위가 투자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할 때 이 정도라면 내가 일부분 정도 자산의 한 10% 정도는 삼성전자로 가두자. 삼성전자를 바구니에 담아두자. 이런 본인 스스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또 진단하고 네. 계시는지도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자, 이게 정말 요즘 뭐 한숨 소리가 가상시장 그래서 네. 주변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들린다 그래요. 네, 하루 종일 많았어요. 24시간 그만큼 지금 시총이 7개월 만에요. 어느 정도냐면 70%가 넘게 증발이 했습니다. 정말 소리가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20대, 30대 투자자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1만 7천 달러 선까지 날아왔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보니까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것이 이제 2만 달러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다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올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모든 종류를. 그러니까 이 하방 압력도 이더리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계속해서 뭐 루나 테라 이거는 지금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는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는 아유 가상화폐 어떻게 해요? 이러시는 분들 많아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요즘에는 가상화폐 투자했어 그러면 시시해요. 왜? 그것 자체가 본인이 말하기가 너무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빨리 좀 이 빚이 있다면 빚을 청산하고 좀 알고 있는 투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알아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 투자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투심이 참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크게 또 개선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보고 또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이. 그럼 그렇죠.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채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빚을 청산해야 될 게 있으면 지금 이때 좀 청산하십시오. 아니면 자칫 더 늘어날 수 있을 때 영끌 투자를 냈든 B2를 냈든 가상화폐 투자를 냈든 주식 투자를 냈든 좀 끊어내야 될 그런 빚이 있다면 빨리 좀 청산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지금 현 상황에서는 코스피는 좀 하락세 이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자이언트 스텝을 다음 달에 또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무작정 팔아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것은 그래도 팔더라도 어떤 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 재료가 나와도 추세적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전망이니까요. 그래도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영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주 악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경우에는 경기를 좀 완화한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 대출,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비슷합니다. 이게 LPR이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좀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에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매도. 아이고 어떡해. 큰일 났어. 난감해. 이런 패닉셀링보다는 좀 자산을 이때 저가 매수하면서 자산을 재분배하고 이런 좀 지혜가 왜냐하면 우리가 소나기가 쏟아질 땐 그걸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소나기를 계속 왜 막고 있습니까? 좀 처마 밑으로 가서 소나기를 이것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소나기라는 또 동화가 있으니까요. 황순원 씨의. 그렇기 때문에 이 처마 밑에서 피하는 그 지혜를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발휘를 해야 될 대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런 시장에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 우선 크게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내가 어느 종목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이 종목 선별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